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도 안 한대 오늘. 아니 그 태용아 잘못을 했으면은 못 오게 통보를 하면 되지. 무서워서 최고위원회를 못 엽니까? 태용아 무서워가지고. 김재원도 있잖아. 김재원도. 김재원은 그냥 아. 따라 들어온 거고 결국 이제 오늘 보니까 태용호가 내가 왜 못 나오냐 나 나가겠다 이래버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최고위원회가 태용호 무서워서 이런 사례가 초유죠 초유의 일이죠 네. 네. 태용호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태용호의 백이 누구냐 이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는 김정은 백도 있다고 보고 정말? 김정은 백도 있다고 보고 김정은 백을 이전 백 이전에 태영호가 보기를 남조선을 정말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남조선 정치인들을 네.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뭐 4.3을 김일성이 총지했다부터 시작해서 김구를 김일성이 조종했다부터 해서 이렇게 아니 최소한 보통 우리가 좀 다른 문화권으로 하면 남북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살았잖아요. 역사도 교육도 다 조심하지 않나요? 보통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렇지. 또 자기가 그래 배웠어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든 국민이든 조심하는데 조심하는 게 없잖아요. 진짜 윤석열 김건희한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다. 그 배인 대표님이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 태용호 전문가로 분류가 돼요. 어 그래요? 예. 네, 어제 매불쇼 봤더니 최욱 MC가 오 태용호 전문가 변희재 대표님하고 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용호가 출마할 때부터 이런 꼴 날 거라고 예견을 해서 네. 절대 출마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보수에서 유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못 배운 사람이 대한민국 리더가 됐을 때 지금 일단은 김정은하고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빼고라도 좌충우돌이에요. 모든 게 북한식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태용호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진복 수석하고 통화한 뒤로 윤석열에 대한 무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게 딱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찬양한 수준으로 막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힘당의 간신배들이 뒤끌어도 그렇게 대놓고 찬양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걸 하니까 그 태용호 노래는 애들 못하잖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니들 날 잘러? 니들 날 징계해? 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태용호 애가 이 북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사실상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이 자유국가 외교관과 차원이 다릅니다. 테러, 납치, 뭐 예를 들면 김정남 누가 죽였습니까? 전부 다 외교관이 가서 처리하는 거거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칼기 폭파 사건, 뭐 버마 아웅산 테러 그런 거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태용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007급. 007급. 네. 그래서 도청, 녹취 이런 거 아주 익숙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마 저 대통령실인 것도 싹 다 당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당했어요. 그쵸? 녹취를. 지금 태용호실 공지를 보니까 보좌진을 5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 색출이 실패해서 전원 잘랐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와요. 전원을 다 치고. 그러니까. 그날로? 저기 그날 회의 있었던 5명을 상대로 누구야 했는데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공익제 보좌잖아요. 전현직 보좌관이니까. 그래서 5명을 지금 뽑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갑자기 지금 태용호 씨 공지가 지금 돌아요. 5명이 뽑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보좌진을 많이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비판, 자 비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대표님 말이 북한식 정치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아니 세상에 어디서 자 비판, 상호 비판을 시킵니까? 다 성인들이고 정말 어엿한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고 엄마, 아빠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주체 상황이면 완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나쁜 것만 다 배웠어요. 쪼개기 후원, 불법으로 또 받았다가 걸렸잖아요. 요것도 놓고 뉴스가 그 후원금 내역을 입수했는데 이것도 전현직 보좌관 중에 누가 찔러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 하면 보통은 전현직 보좌관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모셨던 그렇지. 옛날 말로 영감이라는데 영감이 그렇지. 역 같아도 웬만한 폭로는 안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셨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쪼개기 후원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게 구체적이더라고요. 예, 이제 500만 원 넘으면 불법이니까 쪼개서 600만 원. 그다음에 본인이 300만 원 이상하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천원금으로 김연아처럼 걸리니까 가족들하고 해서 260만 원 이렇게 딱 완전 지능적인 법입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변대표 말처럼 공작과 도적. 아~ 나쁜 것들을 빨리 배운 스타일이에요. 네, 나쁜 일들은 빨리 배우고 좋은 일은 못 배운 스타일이고 그 보좌관이 자기 의원하고 회의하는 걸 녹취한다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정말 상상스러운 저는 태용호가 수시로 어딜 가도 녹취 이런 걸 하고 다니니까 보좌관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며 배운 거죠. 그건 거의 불문율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녹취를 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좌관이 어차피 다른 요시 가서 일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면 태용과 정말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보좌관을 운영했고 그 보좌관들이 정말 못 견디고 못 견뎌서 태용호 따라하면서 녹취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태용호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용호가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 뭘 녹취해서 갖고 있는지 지금 겁나잖아요. 예. 그 이준복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3월 9일 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늘 날 들어가자마자 정무석이 나한테 오늘 바로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일관계가 대통령이 하는데 최고위원 쪽에서 한마디 없냐 그러셔서 최고위원 안 돼 이걸 만약에 진짜로 태용호가 녹취하고 갖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진복이 이 정도 이야기면 이걸 지금 거짓말로 자기가 거짓말한 걸 몰아가는데 요것도 윤석열한테 잘못 배운 거죠. 거짓말 수시로 한 건데. 녹취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아니 태용호가. 태용호는 원래 평생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100%. 자, 이진복을 만났거나 전화했는데 이진복 예민한 이야기할 때 태용호가 바로 녹음해놨으면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지금 저지르는 일종의 정당법 파괴 행위들 이준석이를 몰아내고 최고위원 경선, 대표 경선에 개입하고 심지어 이번 공청회 전부 다 불법 엄벌이고 탄핵이자 윤석열 지가 수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한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태용호가 이걸 다 녹취를 해놨다 한번 생각해 지금 아마 윤석열, 김건희, 이진복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용호는 김정은 뒤통수를 때리고 들어온 사람인가? 그 김정은 뒤통수 때릴 때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온갖 자료 녹취 다 들고 왔을 거예요, 태용호가 이미. 그 탈북자들 중에서 고위층은 다 그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네.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 들어왔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윤석열 술 먹고 전화한 거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녹취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 징계하면 징계해봐서 셀프 징계 요청했잖아요. 나 징계해봐. 또 넘겨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태용호의 이 또 사고방식을 보면 북한에서는 숙청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자숙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1인 절대 권력이니까 그놈한테 찍히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태용호 사고방식은 징계 받으면 자기 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아. 그럼 강남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네? 강남에? 공천 안 줄 수가 없겠네, 태용호한테.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강남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중진이가 나왔다. 저는 몇 개 터트릴 거라고 봐요. 몇 개 터트리고 또 태용호는 네. 일본에 망명해도 되고요. 베이징에 망명해도 되고 네. 다시 북한에 가도 돼. 북한에 가면 뭐 범죄자라며 북한에. 아니 북한에 가서 어차피 또 윤석열 것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남한의 정보를 엄청 수집해가지고 제가 그 윤석열에 대해서 역사상 이중 스파이는 많이 봤는데 일본과 미국의 중복 스파이는 처음 봤다라고 이제 약간 풍자입니다. 풍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태용호는 보니까요. 예. 2중 간첩, 3층 간첩, 4중 간첩하게 생겼어요. 4중 간첩? 영국, 북한, 남한, 일본, 미국 5중 간첩이에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원래 망명할 때도 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그게 어디였다는 거예요? 자서전에 나와요. 뭐 다른 나라도 뭐 검토했다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건데 지금 이 태용호 날라가게 생겼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네요. 근데 변 대표님 관측이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댓글이 엄청 웃겨요. 아 그럼 한 가발이 가는 거야? 한 가발 좋아 죽겠네. 이제 한 뚜껑. 강릉갑을 야당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난 것처럼 구는 천하 제일의 싸가지. 강남에. 예, 거기 살고 있잖아요. 한동훈. 한동훈이 지금 웃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태용호는 강남병이에요? 강남갑입니다. 한동훈 강남병. 강남병이고. 사는 데는 다른데. 근데 이제 뭐 강남갑이 비면은 뭐 나온다는 얘기인데 곱게 죽을 인간이 아니죠. 곱게 죽을 인간을 쓰면 그래서 김정은 손에 죽었겠죠. 김정은도 대통령 치고 살아남은 인간이 윤석열 때한테 곱게 죽겠습니까? 재밌는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